현재부터라 슈가 이런 방송 안 하게. 자, 안녕하십니까. 개TV 스타 TV 학교 기사님으로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떡 같은 시청자들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다가도 기분이 망쳐. 하루에 기분이 너무 좋다가 야 우리 방송하면 꿀잼이겠다 깨 이러고 방송을 딱 시작해. 그러면 방풀에 제 개념 없는 시청자 채팅에 아이고 스발 머리가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오지게 받는 거야. 나 차라리 직장 상사한테 받던 그 스트레스가 낫지. 아 수박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론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수발 갈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받는 거잖아 나는 지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떤 수발 어떤 회사가 이렇게 갈굼을 당해 수발. 차라리 수발 회사 당한 받는 게 낫지.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시청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시청자 만들고 대기 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기 시작했다가 아니면 IP 본 다음에 IP 나랑 똑같으면은 경기 진행하는 거야. 아니 그건 그 시청자분들 방플러들 항상 그렇게 해. 만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이 별로 없어요. 그 스타부터 방 들어가봐. 네가 있나 없나 봐봐. 아, 방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봐요. 한 10개도 안 될 거예요. 10개도 안 되는 거 내가 들어갈 확률 10분의 1이잖아. 거기서 씨발 얻어 걸리면 들어가는 건데 이때 좋아하는 파이썬맨 만들고 뭐 누구만 들어와 뭐 이렇게 매너만 막 이렇게 써놓으면 이때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그거는 저격을 안 당할래.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지. 미친놈도 존나 많다니까. 근데 슈바 친구가 없어서 이티랑 게임하려고 그 지랄하는 건지 이 새끼들이 슈바 가정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슈바 지들은 그게 재밌나봐. 근데 하나도 재미없거든.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냥 이티가 일방적으로 지고 말도 안 되는 경기 나오면 시청자분들 재미가 없거든. 그거는 슈바 유튜브에도 못 올라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걔 관종 새끼들 슈바 대가리에 똥 찼는지 모르겠지만은 존나 그런 짓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존나 꼴불견이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크리스마스건 뭐건 항상 평생 혼자로 살 건데 친구도 없을 거고 스타그래프트 안에서 슈바 메딕이랑 결혼해라 새끼야.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니 내일부터 바쁘신데 시청자 게임 해주시나 이러신데 시청자 게임이 뭐죠? 요즘에 말하시는 건가요? 일단 경기 해보고 어제처럼 오늘 경기가 안 풀리면은 영상 뽑아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게임을 진행해야 되고 잘 풀리고 많이 이기고 재밌는 경기 많이 나오면은 안 하는 거죠 뭐. 아이 그 요즘에 파는 거죠. 방송에 따라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나쁜 놈들이 참 많단 말이야.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꼭 있을 거야. 어디 가서 이제 관종짓하는 주변 친구들 있으면 뺨때기를 날려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랑 약속 하나 하시죠. 제가 만약에 없더라고 하더라도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송 가가지고 그 지랄하는 어그로 끌고 걔 발광 지랄 발광하면서 BJ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뺨때기 한 대씩 날려주세요. 여러분 약속 하나 합시다. 그거 뺨때기 날려주신 다음에 인증해주시면 제가 치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치킨 한 마리 정도 줄 수 있지. 슈발 개씨 액샹룡 새끼들. 그 사람 대가리 인증한 다음에 뺨때기 날린 거 인증. 두 개 인증하시면 제가 치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그런 새끼들은 진짜 면상에 슈발 치킨을 갖다 박아야 돼 진짜. 닭다리를 존나 맞아야지. 아 슈발 인생의 쓴맛 이러면서 뭐야 이 새끼는. 아 이건 뭐야. 아 이건 뭐야. 미네랄 찍고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난리라고. 메딕 누나가 이뻐도 아니 메딕 누나가 이뻐도 현실에 없잖아요. 현실에 없으면은 결혼할 겁니까 여러분들? 난 죽어도 안 할 것 같은데. 아, 현실에서 결혼해야지요. 애도 낳고 새끼들아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현실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있어야지. 모든 건 현실과 안주해야죠.
아 뭐야 드라고 한 개 왜 안 때려? 아 이거 왜 드라고 왜 이렇게 멍청하죠 근데? 아 뭐야? 아이씨. 언덕 버킹 뱀이 다 들어간다 그지 상대방 이거 손해입니다 앞마당만 못하게 해줘도 제가 손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드라고 죽었지만은 아비터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빌드거든요 닥트 빌드는 이것만 되면은 무리 없이 경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만 사는 이티 바보야 뭔 소리야 뒤질래? 왜 시비야 새끼야 나 알아? 아 씨발 자 이제 아비터 띄웁니다 이거 앞마당만 견제할게 그냥 앞마당을 늦게 돌려라 이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 빌드는 앞마당을 늦게 돌려라 빌드예요 내가 앞마당을 그냥 늦게 가져가도 테크 올리면서 앞마당을 가져가겠다 너랑 비슷한 타이밍에 돌리겠다 이게 목표기 때문에 일단 뭐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의 반도 반의 반의 반도 이티어 오아이요 이러시네요 안녕하세요 스캔 끝난다 스캔 끝난다 위로 좀 더 그제 끝났지 새끼야 키스 올립니다 게이드 기지 반에 반 반에 반에 반도 야 이건 진짜 게이드 기다 여기서 이제 그 질럿 살짝 뽑아주면서 아비터만 들어가면 사례방과의 앞마당 격차가 있잖아요 이거는 엄청 심한 겁니다 사례방 앞마당 모아이트 가져갔어도 앞마당 모아이트 가져가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지 뭐야 이거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들어갑니다 아직도 못 돌렸냐? 심각하네요 사례방 죽어도 돼 또 사냐? 또 사냐 이거? 이야 이티 클래스 많이 있는 곳 알아 많이 있는 곳 알아 하지만은 그냥 썹니다 오오 아! 후후 이티 클래스 야 이거는 진짜 운이 좋은 거다 거기 있는지 몰랐거든 솔직히 더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와 거기다 마인을 심어줬네 리콜 찍습니다 나와도 별거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상대방의 벌처 러시 예, 그거 딱 하나 조심하고요 벌처 러시 막으면은 이제 게임 뭐 사례가 풀어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고 나와야 돼 잘 치고 나 잘 싸우는 게 사례가 그 목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벌처 러시만 일단 막기 위해서 캐논을 지어주고요 본질 한마다 캐논 한 개씩 그리고 질러 발업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제 질러 모아줍니다 나비터가 나오면은 상대방 뭐 치고 나오는 거든 뭐든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 주고요 추가 멀티 상대방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자 운영 들어갑니다 상대방 일단 급할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어찌되었건 간에 제가 옵저버가 없는 걸 이용해서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로 뭐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쭉쭉 띄워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손해를 엄청 많이 받고 앞마당 멀티 늦은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멀티까지 상대방이 뭐 가져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생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추가 멀티 안 주는 거 그 이상의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과연 할 수 있을지 상대방 반에 반
그래요. 벌초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내가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저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것만 안 당하면 이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답이요, 바로. 저거만 안 당하면은 질 방법이 없습니다. 네, 프로토스가 지금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리콜이 엄청 빨라요. 이거는 사리바 리콜 본질에 대비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냥 맞는 거예요. 리콜이 떨어지면은 뭐지 쭈빠 이러다가 맞는 거야. 그럼 지지를 치는 거겠지. 벌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일단 돌아다니는 건데, 그렇다고 이득을 볼 수 있느냐죠. 스캔도 함부로 못 써요. 아비토가 나와있기 때문에 스캔을 못 써 함부로. 그래서 제 본진이고 빌드고 보고 파악이 안 됩니다. 뭐야, 뭐야? 스탠 됐나요? 스탠 있으면 싸웁니다, 그냥. 스탠 있네. 네, 지지. 지지는 치자. 매너 없는 새끼야. 제가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빌드가 아니야. 아까 그, 제가 테란한테, 테란 했는데 졌던 거 그 빌드인데, 이렇게 아비터만 빨리 띄울 수 있다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비터가 빨리 나오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한타 싸움에서 스탠시스 필드. 그리고 사례면 방금 전 타이밍 같은 경우는 배슬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배슬이 없는 타이밍에 스캔 낭비하면서 시간 끌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비터 리콜 해가지고 사례면 본진 후려칠 수 있기 때문에 한방 역전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스탠시스 필드를 이용한 전투에서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아비터 필드. 이게 옵저버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옵저버, 가는 가스를 최적화해서 배스를 아비터를 뽑은 거기 때문에 이런 빌드도 굉장히 또 승률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